남과 똑같이 움직이면서 남보다 잘나기를 바라는 너는 정말 욕심쟁이야. 그만 힘들어해, 그만 힘들어해. 제발,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. 내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력과 욕심 둘 중에 하나는 빨리 정리해야 돼. 넌 노력하지 않으면서 욕심만 많아. 그럼 넌 평생 불행할 거라고. 널 위하는 얘기야. 욕심을 버리거나 노력을 하거나 해야 네 인생이 편하지. 그렇지 않으면 평생 넌 삶이 그냥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다 이거야. 그런데 내 얼마 많이 살진 않았지만 지금껏 보기에 욕심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들어. 노력을 하는 게 더 편해. 욕심은 버려질 수가 없다고.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할걸. 행복하려면 노력하라고. 너 잘 살고 싶지? 남들보다 여가 시간은 많고 싶지? 욕심은 많잖아. 노력하라고. 그 욕심을 버리기가 더 힘들어. 저도 예전에 그랬다. 20살 때 내 연봉 1억만 넘으면 세상 정말로 부러울 것 없겠다 했다고. 1억 넘으니까 이제 2억 넘고 싶어. 2억 넘으니까 이제 3억 넘고 싶어. 3억 넘으니까 이제 10억쯤 돼야지. 욕심은 주체가 안 돼. 노력하는 게 더 마음 편해. 제발 노력하라고. 너 욕심에 걸맞는 노력을 하라고요. 욕심만 많지 말고요. 누구나 힘들어. 거기서 네가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맞이하고 싶다면 남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앉아 있어야 된다 이거야. 남과 똑같이 움직이면서 남보다 잘나기를 바라는 너는 정말 욕심쟁이야.